이번 시간에는 북적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자로도 쓸수 있고요. 두 개를 똑같은 사이즈로 접어서 이렇게 키우시면 북 모양이 되는 상자 접기입니다. 먼저 15cm 정사각형 종이 두 장을 준비해 주세요.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삼각으로 한번 크게 접습니다. 접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반을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삼각 사이를 벌려서 중심을 펼쳐서 사각을 만들어주세요. 반대쪽으로 돌려서 중심을 세워주신 다음에 삼각 부분을 벌려서 사각으로 펼쳐서 눌러접습니다. 사각 주머니 접기부터 시작할게요. 사각 주머니를 만드셨으면 뚫려진 쪽 말고 막혀진 쪽이 뾰족하게 중심을 향해서 반을 마주 접습니다. 아이스크림 접기로 마주보게 접으신 다음에 돌려서 반대쪽도 중심을 향해서 마주보게 막힌 쪽이 뾰족해지도록 아이스크림 접기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접기 하셨으면 다시 접은 선을 펼쳐서 한칸한 칸씩 접은 선 사이로 펼쳐서 접기 선대로 펼쳐서 눌러주세요. 네 곳을 모두 돌아가시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넘기시고 다음 칸 펼쳐 눌러주셨으면 끝에 꼭지점이 이 선까지 맞춰서 반을 접어줍니다. 접기 선을 꼭꼭꼭 내어주신 다음에 다시 내려서 한 칸을 넘겨줍니다. 넘겨주신 다음에 이때 접은 선까지 한번더 표시를 해주시고요. 옆선을 중심선에 맞추어서 마주 접어줍니다. 반대로 돌려서 잡아주세요. 잡아주신 다음에 한 칸을 넘기고 다시 뒤에 거를 넘겨서 매끄러운 쪽이 나오면 똑같이 밑에 선까지 한번더 접기선을 표시하신 다음에 똑같이 중심을 향해서 마주 접어줍니다. 다시 넘기고 뒤로 넘기고 한 칸을 또 넘겨서 밑에 선까지 표시해 주시고요. 중심선을 향해서 마주 접어줍니다. 밑에 접은 선까지 접어주시고 여기까지 다 모양이 나오게 접으셨으면 중심을 벌려서 내 모서리에 뾰족히 튀어나온 부분을 안으로 접어서 넣어줍니다.
안으로 다 넣어주셨으면 밑에 여기 접은 선 표시까지 입체로 만들어줍니다. 상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드셔서 두 개를 만드셔서 합체를 시켜주세요. 북 모양의 상자 만들기였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